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시즌은 개발진이 1년 단위로 발표하는 로드맵에서 세 번째 시즌이 가장 업데이트가 많기는 하지만 다음 브루탈 수험 시즌에는 유독 변경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패치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의 내용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얻은 다음 브루탈 수험 시즌의 공지 문구의 일부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여러 총기에서 반동이 변경되었고 부착물이 재배포되었으니 디자이너 노트를 확인하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주력 총기를 포함하여 많은 총기에 반동 조종이 있을 예정이고 이와 함께 부착물의 경우에도 재배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동 조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힘들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총기 부착물의 경우에는 옵션이 더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각진 손잡이는 여러 총기에 재배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R4C나 T5와 같은 주력 총기, 그리고 SMG-11과 같은 보조무기, LMG와 같이 아예 각진 손잡이 옵션이 없던 총기들에도 각진 손잡이 옵션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LMG의 경우에는 개발진이 대놓고 너프가 있을 예정이라고 못 박아놓은 상태입니다만 반동이 강해지는데 각진 손잡이가 생겨서 무슨 쓸모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동이 강해진 만큼 부착물의 능력치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얘기이며 거기에 아직 신규 부착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패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